갔다 올게요. 보내줘요. 이틀밤밖에 안 자요. 저 소원이었단 말이에요. 아유, 가라고. 머리 깎고 아예 들어가. 들어가서 나오지를 마, 영원히. 정말 저 가도 되죠? 왜 그러? 사돈 말이야, 내보내야겠어. 오늘 일 때문에? 뭐 국간 일 같고. 저러다가는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평생 우리들 뒷바라지 나들다가 늙지. 죽은 미자 애미가 알아봐라. 가슴을 칠 일이지. 그래, 그러는 게 아니지. 더 늦기 전에 내보내야지. 미자애비가 순순히 그러자고 그러겠소? 미자애비한테는 아무 말 마. 내보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말할게. 30년 동안을 친형 아우처럼 보냈는데 쉽게 정이 띠지겠어? 왜 벌써부터 눈물이 나냐? 내일부터는 내가 사돈한테 뭐라고 하든지 너희들은 나서지들 마.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. 알았어. 오빠, 많이 서운했지? 아니, 뭐.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미안해. 사람 감동하게만 되네. 아, 내가 잘못했지. 여자 둘 사는데 거기서 자면 안 되지. 아, 난다 괜찮은데. 오빠 하필이면 아침에 쇼파에 누워 자고 있는 바람에 내가 깜짝 놀랐단 말이야. 다음에 주의할게. 꼭 주의해야 돼? 그래, 알았어. 유나랑 오빠 둘다 풀린 것 같더라고. 잘 됐네. 그럼 지금도 둘이 같이 있는 거야? 뭐, 지금은 집에 갔겠지. 아까 우리 녹음 들어가기 전부터 만났으니까. 암튼 너도 앞으로 유나한테 잘해줘. 솔직히 유나도 불편하면서 참아준 거 많잖아. 안 그래? 나도 알아. 찍어. 아! 누구야! 더러운 물건 내리 뭐! 유나야! 둘이 어떻게 된 거야? 전화를 받을 수 없어. 소리샘으로 연결 중입니다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전화를 받을 수 없어. 수리샘. 뭐야?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아이고, 어떻게 되긴. 유나하고 하얀 기념으로 술 한잔 했지. 어이, 조심히, 조심히. 지영아! 오빠! 두 사람, 파이팅! 파이팅! 아이고! 오빠, 내가 할게. 그래. 내가 유나 술 많이 마셨으니까 네가 좀 잘 좀 챙겨주라, 알았어, 걱정 말고 가. 그래. 안녕. 유나들 안녕. 오빠, 내가... 그래. 오빠, 안녕.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? 주세요. 아, 됐네. 죄송해요. 제가 늦잠을 잤나 봐요. 그거 아닌데요? 6시 맞는데요? 아, 내 집은 내가 간수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? 아, 됐어 됐어. 자네 나가서 자네 일이나 봐. 응? 남의 집일 간수 말고. 어디 나가.
주세요. 허리도 안 좋으신데. 아이고 됐네. 왜들 그러세요? 자네. 예. 더 늦기 전에 자네도 자네 인생 찾아야지. 코딱지만한 집구석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이대로 죽을 건가? 밖에 나가면 좋은 세상 많어. 나가서 인생 즐기면서 살아. 아이고 아이고 난 못하겠어. 가슴 저려서 못하겠어. 꼭 내보내야 돼요? 그냥 데리고 살면서 장가 보내면 안 돼? 주책맞게 눈물은 괜히 파토내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. 무슨 소리 그렇게 마셔? 동지 오빠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. 무슨 얘기를 새벽까지 했는데? 뭐 이런저런 얘기. 둘 다 술발 받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. 아우 배 아파. 얘들아 다들 있니? 오빠 아침부터 왜 또? 아 유나 속 쓰릴 것 같아서 내가 해장국 사왔어. 어머 진짜야? 해장국 막 차. 어머 오빠 웬일이야. 고마워. 어머. 야 진아 너도 먹고 가. 그래 먹고 가. 어? 난 출근해야 되는데. 아 그래?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. 아, 같이 먹고 가면 좋을 텐데. 그러게. 아 이거 봐. 어 맛있겠다. 아프지 마. 아직. 아 참 너무 오바냐? 아니 어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또 아침에 해장국까지 챙겨? 그냥 나한테 전화해서 아무나 물어보면 될 일이지. 됐어요? 무슨 소리야? 집안일 걱정하지 말고 바람 쐬고 오래요. 더 늦게 전에 인생 즐기라고요. 사슴가방 멋지기! 좋아해도 참 기분 나쁘게 좋아하네. 멋지기! 사슴가방 아, 기분 나쁘다. 오빠가 해장국까지 나왔어? 유나 준다고? 아유, 완전 풀리다못해 사이 좋아졌네. 아무튼 잘 됐다, 그지? 야, 왜 그래? 아니, 나 둘이 새벽까지. 아니, 나도 없는데 새벽까지 둘이 술 마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? 아니, 그러니까.